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거를 표현하는 말이야. 그게 일에서는 단계적으로 하는 거지. 이걸 건너뛰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고 그 다음 거 하고 그 다음 거 하고 이렇게. 그게 생활 용어에서는 단계적으로라는 뜻을 쓰이는 거고, 전기에서는 거기엔 안 나와, 사전에는. 그럼 페이스에 그 너는 뭐야? 이게 동 어? 거기에 상이라고 나오잖아. 그 상이 이상이거든. 이게 뭐냐고. 그 상이 뭐냐고. 그 상이 뭐냐고. 그 in face 한다. 우리말로 할때 상이 일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face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다. AC. 이건 AC에서만 존재한다 그랬잖아. AC의 face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전류와 전압. 사인파가 전류의 사인파가 있고 전압의 사인파가 있어. 그지? 그럼 배웠지? 근데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 그거 배웠나? 아니, 아니. 바뀌는 게 아니라, 보통은 전압이 올라갈 때 전류도 올라가지. 근데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그림, 그 다음에 보면 그림 3-90번 그림에. 근데 이거 배웠어요. 즉, 어떤 방식의 저항이 존재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리드도 생기고, 렉도 생겨. 그게 지금 이 그림이고. 그러면, 봐봐. 이렇게 생겨버리면 상이 틀어진 거야. 전류와 전압의 상이 어긋난 거지. 원래는 전류가 올라갈 때 전압이 올라갈 때 전류도 같이 올라가야 돼. 왜? 전압이 세니까 전류도 세져야 되는 게 맞거든. 그래서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긋난 거야. 저항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걸 뭐가 앞서느냐, 뭐가 뒤에 오느냐에 따라 리드 앤 렉, 지상, 진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이게 이거지. 그래서 상이 어긋나는 게 보통 일반적이야. 저항에 따라서. 근데 이게 같을 때 인페이스 한다고 부르는 거야. 같으면 전류와 전압이 같다. 똑같이 증가하고 내려간다. 이럴 때 인페이스. 틀어지면 리드다, 렉이다 표현하는 거고. 그게 우리말로 한자로 진상, 지상. 코일을 세 개를 집어넣어, 이렇게. 그래서 자석을 한번 돌리면 코일을 세번 지나는 거지. 한 바퀴 돌때세 개의 코일을 끊는 거지. 그게 Y결선이야. 코일을 120도 간격으로 감아놓는 거야, 이렇게. 그걸 델타로 만들어도 똑같아요. 어차피 세 군데니까. 델타 결선이냐, Y결선이냐. 그 코일을 이렇게 감아 놓으면 Y결선이고, 이렇게 감아 놓으면 또 똑같이 세 개니까, 코일이. 그러면 이게 Y결선, 델타 결선이 되는 거야. 어쨌거나, Y든 델타든 코일 세 개를 120도 간격으로 엮어놓고 가운데서 자석을 돌리는 거다. 그러면, 봐. 하나 돌 때, N극이 코일 하나 이렇게 돌 때, 이게 하나 나오지? 이게 하나 돌 때, 그 다음 거는 시작되지? 또 시작돼. 그 삼상으로 만든 전기를 그대로 똑같은 구조로 만든 모터에 집어넣으면 삼상 모터가 되는 거지. 그럼 같은 모터를 혼자 돌리는 게 아니라 셋이 동시에 돌리는 거니까 얼마나 힘이 세. 그래서 큰 동력을 만들어내는 모터로 삼상 모터를 쓴다. 지금 이제 전봇대에 전선이 세개 지나가는 게그 삼상이다, 그거야. 전기가 다른, 지난번에 내가 다 보여줬잖아. 하나, 둘, 세 개가 다 달라, 삼상. 그렇게 이해하면 돼. 이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게 삼상이 들어오지만, 내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를 빼쓰기도 하고, 두 개를 빼쓰기도 하고, 세 개를 빼쓰기도 해. 이게 문제,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에 AC가 흐르고 있다. 그러면 전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한단 말이야.
전류가 커졌다 작았다면 뭐가? 여기 나오는 자기장도 커졌다 작았대. 이게 문제라.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에 비례해서 자기장도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도체에 자기장이 통과하면 여기에 전류가 생성이 되는 거야. 이해돼? 이게 자기 유도 현상이라 그러지? 아까 했잖아. 네. 응. 근데 나는 의도적으로 자석을 여기다 넣었다 뺐지만, 이 전류가, 얘는 가만히 있어. 물리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전류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자기장이 지가 커졌다 작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가 여기를 통과해. 이해돼? 네. 전류가, 여기, 전류가 강해질 때, 얘는 팽창이 되거든, 이렇게. 팽창이 이제 커져. 네. 커지면서 지가 여기를 끊고 나가는 거야. 끊으면서 나가. 그럼 그 자체에서 전기가 발생하는 여기서 전압이 형성이 되지. 오, 위험한데? 그치. 네. 근데 얘가, 문제는 법칙 있잖아, 이게. 네. 약, 이제, 발전기 이렇게 하고, 모터 이렇게 하잖아. 네. 이게 정반대지, 이게. 네, 맞아요. 그러면 전류가 흘러서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그 자기장이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전압을. AC잖아. 네. 그러니까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 네. 그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그 위에 있는 냄비가 앞에서 인덕턴스 얘기했잖아. 네. 그 철로 만들면 인덕턴스가 커진다고. 그러면 철이 많이 들어가 있는 냄비를 그 위에다 올려놓으면 냄비 안에 전류가, 와전류가 형성이 돼. 전류가 계속 만들어지는데 전류가 흐르면서 얘가 저항이 있잖아. 네. 구리면 안 되지. 네. 전류, 그러니까 철이니까 전류가 흐르면서 저항을 이겨내면서 전류가 흐르니까 열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냄비가 뜨거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열이 만들어지고 그걸 이용한 게 인덕션 레인지야. 그럼 전류를 보내서 자기장을 만들었는데 이 자기장에 코일을 갖다 놓으니까 여기도 전류가 또 만들어진다. 근데 아까 지금 좀 전에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코일을 얼마나 많이 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지. 여긴 많이 감고 여긴 적게 감으면 여긴 적게 형성이 되겠지. 네. 그러면 여기에 220V를 넣고 이걸 적게 감으면 100V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내가 필요에 따라서 감는 수를 조절하면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만들 수 있지. 그게 충전기다. 캐파시터 저장을 했다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그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니네 이건 말고 그 예전 카메라에 보면 카메라에 있는 플래시. 아. 정확히 말하면 플래시가 아니라 스트로브라고 그러지. 한 방에 섬광 빵! 한 방에 터지는 거. 그거는 배터리로는 못해. 캐파시터가 있어야 돼. 캐파시터에 쭉 저장했다가 한 방에 빡! 그런 것도 캐파시터다. 근데 그 뭐 일회용 그 카메라 있잖아. 이렇게. 거기도 들었어. 돌려주잖아요. 그게 캐파시터 그거랑 좀. 아니, 그건 저 따로 있잖아, 버튼이. 이거는 저 필름 감는 거고, 왼쪽에 버튼을 눌러줘야 돼. 한 30초? 한 10초? 10초, 15초 정도 눌러줘야 돼. 눌러주면 빨간불이 딱 들어올 때 그때 눌러야 플래시 터지지. 그 안에 배터리가 들었고, 캐파시터를 충전하는 게 버튼이야. 그 버튼을 누르면 캐파시터 충전을 해줘. 그러다가 셔터 누르면 빵! 그럼 걔는 그 캐피스터, 충전한 게 또 거기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는 거야? 배터리 들었어. 그래서 일회용이야. 뭐, 쓸 수가 없어.